데미안은 사실 굉장히 비범한 느낌을 주는 소년이죠. 소년이라기보다는 혼자서 어른인 것 같은 느낌? 수도원의 구도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학생인데 아무것도 가르칠 것이 없는 그런 학생 있잖아요. 그냥 혼자 내버려두면 더잘살것 같은. 그래서 내면을 꿰뚫어보는 그런 해안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넌 지금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넌 지금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고 그 두려움이 너를 죽이고 있다는 걸 얘기해줘요. 그 두려움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고 차원의 두려움이었죠. 크로머가 괴롭히는 거는 아직 셀프로까지 깊이 침투를 안 했는데, 크로머가 점점 더그 요구의 수위를 높여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돈만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누나를 데려오라고 해요. 예. 이때부터 애가 아프기 시작해요. 누나를 데려온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부모님께 큰일 날것 같으니까. 누나에게 뭔가 큰 해를 끼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제 셀프까지 망가지려는 직전이었던 거죠. 하지만 누군가가 너의 약점을 이용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너를 지배할 자격이 없는 그 악당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두려움을 내가 먼저 떨쳐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결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화 대면시키기 위해서 왜 맹금류들이, 예, 커다란 날개를 가진 그 맹금류들이 이제 어린 새들을 교육시킬 때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일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죠. 예. 고분고분하게 아주 부드럽게 우아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번 혼자 날아봐. 네가 한번 저 벼랑 끝으로 혼자 떨어져 봐. 네가 날수 있는지 볼게. 이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림자와 대면해서 네 자신과 만나라는 거죠. 그래야만 너는 진정한 주체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미안은 그렇게 싱클레어에게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그래도 안 되니까 대신 처리를 해줘요. 예. 크로머를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크로머를 저 멀리로, 예, 다시는 싱클레어를 못 건드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싱클레어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몇달 동안 크로머 때문에 괴로웠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상했지만, 데미안이 정말 자신의 멘토 같은 존재라는 것은 희미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크로마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릴 때 내가 진정한 나 자신이 될수 있다는 거. 그리고 크로머라는 그림자 같은 존재를 만남으로써 항상 온실의 화초처럼 환하게, 예, 부드럽게만 자라온 그 싱클레어가 다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 한 차원 넓어진 거예요. 이게 아프락사스의 핵심이기도 해요. 나중에 아프락사스가 나올 텐데, 인간은 우리의 사실 교육 과정은 선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화 과정은 끊임없이 선하게, 뭔가 좋은 측면, 이 사회의 좋은 측면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실제 세상은 어떻게 보면, 어떤 차원에서 보면 악이 더 날뛰는 것 같고, 예,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뭔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책에서 보는, 특히 교과서에서 보는 세상은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죠. 이 단순성을 깨뜨려야 아프락사스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프락사스는 선악이 공존하고, 남성성과 여성성도 공존하고, 그리고 모든 시간대가 공존하고, 그러니까 한쪽만 갖춘 완벽한 선한 존재로서의 신이 아니라 악마까지도, 예, 사악한 본성까지도 끌어안는 좀더 넓은 차원의 신성을 말해요. 예, 싱클레어는, 아, 이 사람이 있으면, 데미안이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헤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될것 같은데요. 이 헤세와 융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데미안은 다른 작품들과 달리 융의 수제자인 프리츠랑 박사에게 상담을 받고 나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작품들과 달리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융을 공부한 사람들이 데미안을 읽으면 바로 빨리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헤세가 실제로 공부를 하고 그 상담을 통해서 우울증을 치료하고 자기가 그 효험을 본 다음에, 예, 융 심리학의 테라피를 받은 다음에 자기의 우울증을 치료한 다음에 쓴 글이거든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이 심리학자와 인연이 시작되면서
헤르만 헤세의 세계관이 엄청나게 넓어져요. 그러면서 데미안을 통해서 정말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더 큰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셀프라는 것이고, 셀프는 에고가 의식 차원이라면 셀프는 무의식 차원과 더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것이 뭔가 신비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기억들이 우리는 천 개를 입력했을 때 천 개를 다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예. 열 개를 기억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왜 컴퓨터 고장 났을 때 파일을 복구한다고 하잖아요. 예. 파일을 복구하는 게 바로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내용을 막 나에게 전혀 없는 것을 가지고 무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거나 알거나 아니면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무의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의식이 마치 뭔가 발효나 숙성을 하듯이 마음속에서 작용을 해서 꿈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은 우리가 의식으로 통제를 못하죠. 이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꿈에 나오지 않잖아요. 예. 의식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무의식은 의식적으로 느끼는 자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감성이 풍요롭고, 그리고 남녀노소의 모든 측면이 무의식 안에 있다는 거죠. 요약하면 무의식은 우리 안에 숨은 또 다른 가능성이고 잠재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융심리학에서는 뭘 목표로 하냐면 무의식의 가능성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개성화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숨어있는 수많은 능력들, 우리가 버렸던 기억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뭐 잃어버린 첫사랑에 대한 순수한 열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나는 노래를 정말 잘했는데 가수가 되지 못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서운함? 예, 자기 운명에 대한 원망? 이런 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부정적으로만 가져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림자가 그림자인 채로 화석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자를 활성화시켜서, 그림자를 대면하면서, 아, 나는 취미로라도 노래를 해볼래. 첫사랑은 헤어졌지만 지금 사랑은 첫사랑처럼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림자와 계속 대면하고 자신의 컴플렉스와 트라우마를 알려고 노력하고 점점 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의 상처를 점점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적 자원이 점점 늘어나서 점점 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상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융이 헤세에게 뭘 제안하냐면 약으로 치료하지 않거든요. 예. 그림을 그려보라고 해요. 그림을 그려보고, 그림을 막 색칠 공부하듯이 그렇게 딱딱 정해진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그리라고 해요. 예. 무의식의 흐름대로, 마음대로. 그러다 보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기 안에 숨겨진 열망과 만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도 나와요. 예. 데미안에서 싱클레어가 너무나 외롭고 힘든 밤에, 그리고 너무나 이제 첫사랑 베아트리체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이 싱숭생숭한 그날 밤에, 그날에 그림을 그려요. 예. 그림을 그리면서 처음에는 사랑에 빠진 그 여인 베아트리체를 그리려고 했는데 점점 데미안이 되었다가,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것은 에바 부인이라는 데미안의 어머니인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여인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뭘 그리나요? 아프락사스의 모습을 그리죠. 아프락사스가 데미안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인, 예. 그 아프락사스와 만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안의 무의식과 만난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프락사스와 만나는 장면 한번 보실 텐데요. 아프락사스는 완전 무결하거나 지고지순한 그런 완벽한 신이 아니에요. 가장 어두운 악의 세계와 그리고 가장 선한 빛의 세계를 공존시킬 수 있는, 예. 아주 여러분 야누스 아시죠? 예, 야누스적인 신이에요. 극단적인 것을 다 한 몸에 갖고 있는 그런 신인 거죠. 이 문장 많이 들어보셨죠?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이 문장이 왜 이렇게 멋지고, 예, 왜 이렇게 눈부시게 느껴지는지는 우리 무의식에 답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읽었을 때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 아프락사스? 너무 어려운데? 아프락사스는 여기서 선악이 공존하고 남녀가 공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으로 고정되지 않는 존재. 예, 우리가
왜 달의 뒷면은 못 본다고 하잖아요. 항상 달의 앞면만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식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도 달의 뒷면이 있다는 거죠. 영원히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달의 뒷면이 바로 그림자 부분인데 그 그림자를 합친 존재, 빛과 그림자가 하나 되는 존재가 아프락사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했을 때 내면의 진짜 목소리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무의식의 중요성이 바로 이런 건데요.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그 아프락사스의 의미를 알려주면서 저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의식이라는 것은 낯설고 무섭겠지만 그래도 무의식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을 그냥 방치해두고 나의 그림자, 무의식은 그림자인데 나의 그림자, 나의 상처를 그냥 방치해두고 그걸 보살피지 않는다면 그 그림자가 딱딱해져서 언젠가는 나의 뒤통수를 칠 수가 있다는 거죠. 부메랑처럼. 그런데 이 그림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림자를 떠올리고 그림자를 보살피려고 애쓰면 그림자를 치유하려는 에너지도 강해져요. 이런 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데요. 운디드 힐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건 뭐냐면 멀쩡하고 멋져 보이는 사람들만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사람들만이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큰 이유는 뭘까요? 아파봤으니까. 저 사람과 비슷한 상처를 알아봤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은 어떤 희망을 주냐면 내가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나만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싶거든요. 완벽한 치유자는 어차피 어려우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는 내가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더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싱클레어는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지만 소설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좋은 상태가 돼요. 예. 그 가장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멘토가 길 안내자라고 나오는데 소설에서 에바 부인이에요. 에바 부인은 이 아프락사스를 그려가지고 데미안에게 싱클레어가 그 그림을 보냈잖아요. 그 그림을 받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싱클레어가 모르는 순간에도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를 알았던 거예요. 에바 부인이 꿈에 나타났던 이유도 꿈속에서는, 무의식 속에서는 싱클레어와 에바 부인이 소통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인 거죠. 이게 헤르만 헤세의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서로 얼굴을 모르는 존재들도 무의식으로 소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